이 시각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시간 12일 국제 유가가 3에서 4%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2.3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0.6로 각각 3.3%, 4.2%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 사면 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유메프의 자구 계획안이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회생 절차 협의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인 어제 서울 회생법원에 자구 계획안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 유성구에서 SUV 차량에 치인 행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에서 2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